이번 시간은 커밋 히스토리 조회라는 주제를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커밋이라는 건 우리가 앞서 커밋이라고 하는 수업에서 배운 것처럼 이 버전 관리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커밋입니다. 왜냐하면 그 버전이 쌓여가는 과정이 버전을 쌓아가는 명령이 또이 커밋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이 그냥 예전에 작업했던 것들을 쌓기만 하는 거라면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. 즉, 각각의 이 버전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리뷰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또그 문제가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현재의 상태에 도달했는가, 이런 것들을 추적할 때 바로 이 히스토리 조회를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예전에 작업했던 커밋, 즉, 뭐 1년 전에 작업했던 커밋이나 뭐 그런 것들 있죠. 아무튼 그런 예전에 작업했던 것을 어떤 필요에 의해서 복원하거나 아니면 복구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예, 커밋 히스토리 조회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어떤 옛날 버전을 복원할 건지를 조회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렇죠. 예, 아무튼 이번 시간 이번 동영상들 이 콘솔, 토터스킷, 뭐 기트허브 포맷이나 앱타나와 같은 수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 각각의 클라이언트별로 이 커밋 히스토리를 어떻게 조회하는가에 대한 수업들을 준비했고요. 그리고 커밋 히스토리 조회와 함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과거의 상태로 돌리는 건데요. 이 부분은 별도의 섹션으로 따로 빼서 제가 상태의 복원이라고 하는 수업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. 이걸 나중에 보셔서 이 커밋 히스토리를 조회하고 그 조회한 내용을 과거 상태로 돌리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예, 천천히 알아가시기 바래요.